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간신경종, 이제 또 다른 말로는 모톤시 신경종, 모톤시 뉴로마라는 것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보존적 치료, 조직적 치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간신경종이라는 것은 일단은 치, 발가락이죠. 손가락, 발가락, 간, 사이간에 있는 신경이 있는 폭이에요. 폭, 신경호. 근데 보통 그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증상이 뭐냐면, 이제 배, 제 발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요,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호소하는 증상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 발바닥 여기가 나면서 갖고 저리고 아프고 디디면 아파요. 어디예요? 그러면 글쎄요, 두 번째, 세 번째인가? 세 번째, 네 번째인가? 발등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집에서 맨발로 걷든 신발을 신든 걸으면 요만큼이 아파요. 저리고 따갑고 나면서 갖고 화닥하고 그래요. 이런 증상이 가장 흔해요. 이것도 거의 7, 80%는 이제 여성분한테 나타납니다. 왜냐면 여성분들이 그 신발이 되게 앞에가 좀 좁고 뒤에가 굽이 높아요. 약간이라도 남자보다. 그럼 이렇게 이제 걷다 보면요, 이렇게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걷거든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 압력이 많이 가해져요. 밀리는 압력이 전족부에 여기에. 그런데 신발이 다 좁아, 또 여기가 좁아. 그러면 이 밑으로 신경이 지나가는데 그 신경이 자꾸 눌려요. 이거 보시면 이건 이제 굳은 오른발 모형이에요. 오른발 모형입니다. 이 노란 거는 신경, 이 빨간 거는 혈관, 이런 건 이제 힘줄, 이 이제 약간 옥색 같은 거는 이제 관절랑인데. 발바닥을 볼까요? 오른발 발바닥을 이렇게 다 봤어요. 이렇게 봐서 원래 이제 이게 족저근막, 우리 족저근막이 여기 아프잖아요. 족저근막 뗐어요. 이 근육도 하나 떼고 보니까 신경이 있네. 노란 게 내측 족저신경, 외측 족저신경이에요. 얘네들이 지간으로 이렇게 가요. 이게 끊었는데 여기 끊긴 게 아니라요, 여기서 이렇게 쭉 가요. 여기서 하나가 두 개로 나눠져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하나가 두 개로 나눠져서 요와의 사이 지간으로 가고, 여기서 하나가 두 개로 나눠져서 여기 지간으로 가요. 끝까지 갑니다. 요것처럼, 여기까지 가는 것처럼, 가는 것처럼. 근데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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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사이에서 많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예요. 근데 여기가 대부분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첫 번째 물과 기공간, 두 번째 물과 기공간, 세 번째 물과 기공간, 네 번째 물과 기공간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잠깐만 넣을게요. 첫 번째 물과 기공간, 두 번째 물과 기공간, 세 번째 물과 기공간, 네 번째 물과 기공간. 거의 적게 보면 60%, 많게 보면 80, 90% 환자들이 이세 번째 물과 기공간 사이에 저게 신경이 눌려요. 그래서 제3 물과기 공간 지간신경종 또는 모톤시 신경종이라고 그래요. 여기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여기입니다. 이그 다음에 네 번째랑 첫 번째 물과기 공간 사이에는 별로 없어요. 그건 드물어요. 그래서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서 딱 눌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 볼까요? 여기서. 자, 얘가 확 좁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신경이 지나가면서 얘와 얘 사이에서 쪼이겠죠? 이게 피부 꼬집듯이 이 신경이 쪼입니다. 근데 걸어, 이렇게. 그럼 발바닥에서 누르겠죠? 신경이 얘와 얘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신발 신든 안 신든 쪼여. 특히 신발 신으면 쪼여. 근데 신발을 이렇게 뒤에 굽이 높은 신발을 신었네? 앞으로 힘이 많이 받아? 그런 상태에서 중간에 사이에 신경이 있는데 쪼여. 아! 그죠? 발바닥에서도 눌러. 신경이 여기서 쪼여. 아! 그게 하루 이틀 되고 한달두달 되고 1년 되면 신경이 부어요. 부으면 더잘 쪼이고 더 많이 아프고, 그러면 또 자극돼서 더 붓고 긁어 부스름. 그게 만선 신경염을 초래해서 크기가 두꺼워지고 커지고 퇴행성 변화가 생기는데, 그게 마치 종양처럼
두꺼워지기 때문에 심경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심경종양 뉴로마가 아니라 뉴라이티스, 즉 심경염이죠. 만성신경염. 그러면 거기에 왜잘 생기냐? 보시면 발은 이세 개의 뼈가 이제 완전한 하나는 아니지만 얘들끼리 잘 놀아요.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얘들끼리 잘 놀고. 그래서 얘 사이에는 잘 움직여요. 얘 사이는 잘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얘 사이에 잘 움직이니까 요게 그 신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자극이 잘 되는 거야. 자극이. 그리고 그런 이론도 있고요. 또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내측 신경이 이렇게 가지신경을 하고 있는데 외측 신경도 이렇게 가지신경이 가잖아요. 근데 이세 번째 물갈기근간의 이 신경은 내측 신경에서도 신경을 받고 외측 족저신경에서도 신경을 받아서 두 개가 합쳐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세 번째 물갈기근간으로 가는 지간신경이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두꺼워요. 조금 더 두꺼운데 발 부지상으로 잘 부닥쳐, 그 사이에서. 그래서 거기에 좀잘 생겨요, 여자분. 그럼 저거는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하기 전에 이제 검사를 합니다, 검사. 그래서 검사는 좀 간단해요. 여기서 여기 보면 발바닥에 보면 이 뼈가 있잖아요. 얘가 좁아지기 하는 거예요. 즉, 요 사이에 있는 신경이 가는 길을 증상을 유발하게 좁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래에서 눌러요. 이뼈 사이 뼈딱 누른 다음에 좁게 만들어요. 신경이 안에 갇혀서 아예하게.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뼈네 번째 뼈 머리 중족골 머리 세 번째 중족골 머리 사이에다가 딱 대고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 중족골두와 중족골두 사이에서도 많이 증상이 생기는데 지골 근육 여기와 여기 사이에도 엄청 많이 생겨요. 사실은 여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족골두, 중족골두 사이에 눌러서 눌러보고. 그리고 첫 번째 지간골, 첫 번째 지간골, 세 번째, 네 번째 사이에서 눌러보고. 그러면 찌릿찌릿하면서 하는 증상이 유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통증은 없고 뚝뚝뚝 소리만 나는 분들도 있고, 뚝뚝뚝 소리가 나면서 유발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은 지경신경종이구나라고 이제 추측해서 의심을,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초음파를 대는 겁니다. 초음파를 쭉 보면 보통 뭐 2mm, 막 3mm 두꺼워도 그렇거든요. 근데 4mm, 5mm, 6mm 막 이렇게 초음파에 두껍게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치료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그냥 패드 치료를 하기도 하고, 오래되신 분들은 주사 치료를 하기도 해요. 주사 치료라는 건 뭐냐면 치료 겸 진단 목적으로 하는 건데요. 먼저 여기에다가 초음파를 보고 나서 뭐 3mm, 5mm, 6mm 하면서 통증도 생겼다. 그러면 여기 초음파를 보면서 여기서 주사로 이제 스테로이드 같은 약을 아주 소량을 넣습니다. 많이 넣으면 안 되고 소량을 넣어요. 그래서 증상이 좋아지면 그게 맞구나 그러는 거죠. 근데 그 만약에 저는 이제 스테로이드로 소량을 넣는데, 스테로이드는 암만 자주 맞아도 한달 이내 절대 맞으면 안 되고요. 보통 3개월 이내에 맞습니다. 3개월 이내에. 그래서 3대 주사 맞았는데 한 1년 동안 괜찮다. 그럼 다음에 또 주사 치료하면 되죠. 3대 주사 맞았는데 6개월 동안 괜찮은데 재바른다. 그래도 주사 치료 한번더 해도 상관없어요. 주사를 맞았는데 한달 만에 재발을 하고, 또 주달 만에 한달 만에 재발한다. 그러면 주사 치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수술하는 게 낫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해봅니다.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많게는 세 번이 됐든 주사 치료를 이렇게 해서 증상이 맞으면 초음파 보면서 주사 치료를 해요. 자, 이런 이제 주사 치료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패드 치료가 있어요. 난 주사 맞기 싫어. 또는 주사 치료를 했어도 이런 패드 치료인데, 뭐냐면 아까 이제 이 머리와 머리 또는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근위지골 사이에서 이렇게 눌리고 눌려서 생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안 눌리면 돼요. 이거를 안 눌리게 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 신발을 신으면 다 그래요. 대신 얘가 눌리는 요소를 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얘를 머리와 머리 사이에다가 이 튀어나온 데가 있으면
누르는 거랑 똑같죠. 근데 그 아래에다가 이걸 대잖아요. 그럼 얘가 체중을 맞아줘요. 그러면 누르는 거랑 얘가 좁혀지는 거를 얘가 좀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시면 얘와 얘가 여기 세 번째라고 하면요. 얘 정상이 이 머리와 머리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약간 아래에서 있으면 얘가 체중을 받아요. 얘가 체중을 받는 게 아니라 얘가 체중을 받으면 얘가 좁아지는 걸좀 벌릴 수가 있고 머리와 머리 사이에서 신경이 들어가서 눌리는 걸 얘가 좀 방지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무턱대고 신발 깔창에다 딱 붙이면 안 돼요. 왜? 사람이 걷다 보면은 딱 발에 정확한 위치가 있는데 그거를 테스트 해보지 않고서는 정확하게 한 번에 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발판 패드 붙이는 바인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긴 게다 접착제 붙이는 거예요. 붙여 있어요. 이게 테이프.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위치를 이렇게 제자리 걸면 해보는 거예요. 이쪽 때문에 이렇게 어디가 하면 덜로 저기 눌리는지를 테스트를 딱 하는 겁니다. 위치는 말씀드렸듯이 머리와 머리 사이가 아니라 머리와 머리 사이에 살짝 아래가 여기가 눌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여기다가 살짝 벗겨서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살짝 위치에다가 살짝 붙여서 신발에다 넣어요. 이거는 이제 1,000원짜리 깔창인데 1,000원, 2,000원 깔창을 하든 아니면 뭐 그냥 신발에다 직접 붙이든 살짝만 붙인 다음에 붙여요. 그 다음에 신발을 신고 걸어봅니다. 걸어봤더니 아 이게 엉뚱한 데 있어. 그럼 또 위치를 바꿔요. 위치를 바꿔요, 바꿔요, 바꿔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목표한 곳에서 이게 이제 딱 붙여졌으면 이걸 쭉 떼고 딱 붙입니다. 그래서 깔창을 끼든 아니면 직접 신발 깔창에 붙이든. 그리고 이렇게 증상이 있는 분들은 꼭 집에서 실내화를 신으셔야 돼요. 실내화를 신고 실내화에 이거 붙이신. 그럼 증상에 많은 도움이 돼요. 자, 제가 보존적 치료를 두 개를 설명을 드렸어요. 주사 치료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난 주사 싫어 하시는 분들이 초기 증상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주사 안 맞고 이렇게 이거 깔창으로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효과가 없고 주사 치료도 너무 자주 재발하고 효과가 좀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수술을 하시는 겁니다. 수술은 뭐냐면 수술은 보면 얘가 제가 여기 해놨네요. 두 번째 앱보다 세 번째 앱이 더 많다고 그랬죠? 세 번째 앱일 때 이제 절개를 들어가고 두 번째 앱일 때 절개를 들어가는 이 선이에요. 두개 같이 수술할 때는 중간에서 절개 조금 길게 하나를 합니다. 발바닥에다가는 안 해요. 절개는 발등으로 들어가서 발바닥을 수술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발바닥에다 절개선이 있으면 나중에 걸을 때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절개를 해서 들어가서 자 신경을 절단하는 수술이 있어요. 아예 원인이 되는 신경을 차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신경을 감압하는 수술이 있어요. 신경을 누르는 그 통증을 유발하는 구조물들을 좀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신경 위치를 옮기는 수술이 있어요. 발바닥이 아니라 발등에다 이렇게 옮겨 놓으면 발바닥을 걸을 때 발바닥 쪽으로 증상이 신경이 안 눌리게 옮기는 수술이 있습니다. 저는 절개술도 하고 아니, 절단술도 하고 감압술도 하고 신경 위치를 옮기는 수술도 합니다. 주로 요즘은 이제 신경 위치를 옮기는 수술을 더 많이 하는데 그렇게 수술을 해요. 그러면 걸을 때 증상이 좋아지는데 이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신경을 끊든 옮기든 감압을 하든 하면 어쨌든 여기 감각이 넘살 같아져요. 얼마 동안? 최소 3개월에서 한 6개월 동안 넘살 같아져요. 끊은 경우에는 영원히 약간 남의 살 같았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환자의 두명 중에 한 명은 신경을 끊잖아요. 그럼 여기가 딱세 번째 물갈기 공간에 수술을 해서 신경을 끊었다 그러면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이의 공간이 이렇게 만지면 약간 넘살 같아요. 문제 안 돼요. 남살 같으면 어때? 감각이 떨어지면 어때? 안 아프면 좋지. 예. 그래서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나서 오해하세요. 이 설명을 안 들으면 난 그거 싫어. 난 신경을 살리고 싶어. 그럼 감압술이나 옮기는 수술을 한다고 했죠. 그래도 수술하는 데 자극이 되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보통 3개월, 길게 6개월까지 여기가 좀 남살 같아요. 둔해요. 환자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수술은 그런 수술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회복을 하는 겁니다. 서서히 회복을 해서 신경이 돌아오기도 하고 돌아오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절단술은 돌아오지 않을 확률이 좀더 높은 거고
감압술이나 아니면 신경 이전술, 옮기는 수술은 돌아갈 확률이 그나마 조금 더 나은 겁니다. 자,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고 나서도 사실은 이런 패드를 붙이는 이런 거 위해서는 한동안은 해야 돼요. 그런데 수술하고 나면 그게 있어요. 발등으로 수술했지만 수술 자체는 발바닥에 좀 가깝게 수술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걸으면 거기 아파요. 그래서 저는 2에서 3주 정도는 뒤꿈치랑 바깥쪽 위주로 이렇게 걸으러 갑니다. 이렇게 걸으시던지 아니면 이런 패드를 놓고 이렇게 걸으시던지 여기 안닿게. 그리고 예전에 이런 걸 치료를 했던 분들은 요거보다는 조금 낮을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하나 더 해가지고 수술한 부위 바닥에 안닿게. 즉 여기다 이거 붙이는데 하나 갖다 좀 낮을 수 있거든요. 수술하면은 거기에 닿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 위에다가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2, 3주 동안 그렇게 걸으시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 이제 붓기 빠지고 그러는데 뭐한두 달, 석달 정도. 암만 작은 수술이어도 발은 붓기 빠지는데 오래 걸려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붓기가 빠졌는데 돌아다니면 다시 좀 붓고, 자고 일어나면 붓기가 빠졌는데 돌아다니면 다시 좀 붓고.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우리 그 생체 생리 현상이에요. 그거는 그냥 수술 후의 과정이니까 환자분들이 그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거기에 뭐 울고불고 열나고 뭐 아프고 그러면은 염증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면 붓는 거는 부종이 호전됐다 악화됐다가 반복되는 건 수술 후 2개월 동안은 2, 3개월 동안은 정상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수술의 특별한 합병증이라고 할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살, 남의살 같은 거랑 신경의 회복이 조금 오랫동안 그 절단술 같은 경우는 안될수 있다는 거. 그리고 수술 부위 감염 염증이 원인 수술한 환자분들 중에서 2에서 3% 정도는, 1에서 2, 많게는 2에서 3% 정도는 생길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진물이 오래 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신경주의를 수술하고 감압을 하던 이전술을 하던 유착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수술 끝나면 상처 아물면 이렇게 마사지를 좀 해주라고 하는데, 유착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가 이제 이 피부하고 저는 힘줄하고 유착이 생긴 건데요. 이렇게 엉겨붙는 걸 유착이라고 그래요. 유착. 수술하고 나서 이제 신경이 주위에 엉겨붙지 않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방을 하는데, 이제 이게 엉겨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신경 손상이 좀 재발한다고 해야 되나?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런 후유증이, 신경 손상 후유증이 조금 남을 수가 있는 게 있고요. 절단한 경우는 감각이 둔해진다고 그랬죠. 이렇게 감각이 둔해져요. 그걸 오히려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감각 이제 안 아프면 되니까. 근데 이게 절단한 데서 신경이 자라서 다시 자라는 분들이 있어요. 1년, 3년, 5년 있다가 자라서 오신 분들 있어요. 그분들 다시 들어가면 진짜 신경이 동글동글하게 자라서 커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절단단 신경종이라고 하거든요. 절단단 신경종. 이런 것도 생길 수 있다는 거.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다만 1, 2%, 2, 3%라도 생길 수가 있고, 그거는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1, 2%, 2, 3%의 합병증은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환자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의사와 싸우지 않고. 여기까지가 이제 치료 자체만, 수술적 치료, 보존적 치료, 치료 자체에 대한 지관신경증, 모토시 신경증에 대한 이제 보편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할까?